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란한 성행위 옹호 방어를 한 국민의힘 수영구 장혜찬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장 후보가 과거 SNS를 통해 문란한 성행위를 예찬하고 부산 사람들을 교양 없고 거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장 후보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과거 SNS 글 중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언행에 신중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